인스타에서요, 공방장님 인스타에서 이제 리본 나눠드린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니 우편으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시면. 무료배송. 네, 등기비만 받고요. 네, 지금은 잘라놓은 거를 길게 잘라놓은 걸 받아서 네, 그걸 저희가 이만큼 사이즈로 잘라서 만들고 있어요. 길게만 잘라서 그 다음에 커트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커트는 제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집에서 해오시면 돼요? 네, 네, 집에서 다 해가지고 네. 네. 뭐지? 국민안전처에서요? 아, 네. 아프지 말고 안 죽고 잘 살아나는. 아, 네. 네, 강화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강화문에서는 그 이거를 어린이날용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어린이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8주기 때도 이제 시민들한테 나눔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눔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에바지가. 그래서 이걸로 이번에 사드 하는데도 저희가 한 1000개 이상 나비, 파란 나비를 만들어서 보냈고, 시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이걸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수원에서도 나누고 싶어요 그랬더니 국회에 주셔서 처음 하는 재료는 지금 광화문에서 다 주셨어요. 부산 고3 엄마고요. 저도 광화문 놀이공원 다니는데요. 이제 가끔 지원 나오는 거고 어제 이제 나비 받아가지고 재료를 저희가 들고 왔거든요. 방금 어제 광화문 놀이공원 네 아시나요? 거기서 차민쌤 엄마고 다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안 놀아요. 수원 와서 일해요, 쌤들. 광화문 놀이공원 김현주입니다. 같은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동질감 그런 게 생기면서 아직은 좀 세상이 따뜻하구나. 그래서 아마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리본 만드는 데를 많이 아신가 보죠? 저희는 활동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확산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저희가 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도 가져가고 편하게 다들 필요하면 또 와서 가져가고. 근데 저희가 또 학생들 애들이 이렇게 쭈뼛쭈뼛 말 못할 때 너 필요하면 다 가져가서 이만큼씩 친구 나눠주라고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도 좀 뭔가 도와주고 싶어서.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이분들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친구도 제가 꼬셔서. 예, 피켓팅하는 남편의 와이프인데 이제 같이 예 하자고 했더니 하나 둘. 아이쿠 생협에 소모임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 달에 두 번은 거기 가서 만들고요. 네. 거기 회원들이라. 네. 근데 많은 양은 여기가 본부네. 네. 제가 딱 봐도 뭐. 이게 많은 양은 만들지 못하고요. 네. 제가 저희 촛불에서 쓰고 주위에 조금씩 나눔하고 제가 15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시간이 많아서 날마다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좀 무리가 오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데 조금씩 보내주고요. 우편으로 그 강주 시내에도 업소의 가게 같은 데서 필요하다 놓고 나눔하신다는데 가져다 놓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크게 막 포스팅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밖에 막 이번에도 3주기 때 강주시청에 배지하고 저희가 가슴 리본 만든 게 있어요.
처음엔 그 가슴 리본을 만들었었어요. 약간 나비 형태. 네, 이런 거 이제 이건 좀 큰 건데 네네네네. 적은 거 적게 해가지고 네네네. 이걸 제가 주로 만들거든요. 그냥 이거를 시청에 전 직원 다 해간다고 1,500개가 들어갔어요. 광주 시청에 직원이 1,500명이나 됩니까? 1,500명에 배지가 1,000개. 와. 예.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아이들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게 오히려 더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공동체적인 마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마음이 없어요. 저 사라져 가고 있는 와중에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다시 불이 붙었다고. 이게 서로 아파하고 우리가 정말 못된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감성까지 메말라 버렸는데 아이들이 그 감성을 살려준 것 같다고 그 말씀하시는 그게 참 공감이 갔거든요. 정말 이거 손으로 이거는 기계에 누군가가 기계로 잘라보겠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게 이게 에바폼이거든요. 재단하시는 노란 리본 만드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재단하시는 노란 리본 만드시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 청년의 일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청년의 사무실을 저희가 빌려서 쓰는 거고요. 맨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하라고 얘기를 못 했는데요. 당연히 여기 써도 된다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끄러워라. 애를 좀 감춰주세요. 저희 작년에 우리 이호 단체로 입고 선생님들끼리 말레이시아 갔는데 거기서 단체로 사진 찍었어요. 단체로 이렇게 하트해서 사진 찍었어요. 이호 단체로 입고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 건가요? 그래서 나중에 네. 합창단이 어디서 얻어왔나? 아, 이걸 어디서 얘기해요. 선생님. 네?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게 이제 그 안에 디자인은 남석기 선생님이라고 네. 그 활동하는 분이 디자인을 해주셨고 소재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해가지고 여기 이 선생님이 또 발품 팔아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맞는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시작은 한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 저도 그냥 저는 딱 거기까지만 했어요. 아니요. 여름에 판매 유통은 전교조에서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교조에서 전체적으로 또 판매를 해서 하여튼 유통을 좀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교조 선생님 저거 만들 때는 그린 건 아닌데 그게 그
붙인 건가? 끝에 그 모양으로 오리기가 힘들어서 끝에 다 오려가지고 끝에 붙이려면 스티커처럼 붙이려면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동그랗게는 안 예쁘니까 끝에를 다 이렇게 그렇지. 오겼어요. 그 시민 합창단인가? 거기 계셨어요? 있었어요. 오~ 우리 옆에서 부스에서 완전 바쁘게 서명 받고 했었어요. 그 뜨거운데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들던 그래도 우리 못 들었고 우리는 꾸석지에서요. 우리는 저기, 구덩이 속에서 우리 꽃삽지에서 뭐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 전단지 막 쳤고 그리고 인사하면 어디서 만났는지 헷갈리시죠. 어, 그렇죠. 이름은 어떻게 된 건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기억이 이게 딱 누구라는 자주 이렇게 대면을 안 하면 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의 리본, 아니 그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거기서 리본 시작되는 과연 누가 기억을 진짜. 누가 왠지... 시작한 사람은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네. 저는 생기고 한 20일 있다가 가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리본은 처음에 서명을 받으려고 대한문에서 시작한 거는 어떤 대학생이 맨 처음에 했다고 들었고 여기 형태의 리본은 6mm, 6, 7mm 곤단 노란 리본으로 핀 꼽아가지고 나누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네. 서명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1cm 리본으로 해서 플라스틱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나눠서 그리고 목걸이도 했었고 이걸로 이거 이 목걸이는 금속노조 분들이 하셨어요. 가죽끈에다가 네. 그래서 금속노조 분들이 이렇게 가죽끈으로 하셨는데 이걸로 고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집에 마침 금속질이 리본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안양에서 뭐 카페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올 때 한 몇 분 정도 하나요? 안양은 처음에 세 남분 시작을 했었죠. 맨 처음에, 아,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 집에서 모이고, 첫 번째 모임은 저희 집에서 모였다가,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이랑 저랑 아주 몰래, 리본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보내고 그랬어요. 주소 네, 박근혜 미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미국 간다고 예전에 2014년도에 유엔 연설한다고 그래서 그 시민들이 집회한다고 그곳에 있는 시민들이 집회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리본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소 수소문해서 그래서 보낸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박근혜가 캐나다에서 잔다 그러길래 캐나다 사람들이 저 이거 캐나다가 만만하냐 그래가지고 또 시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나니까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 보내고 나니까 캐나다에서 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주소 수소문해서 혹시 만에 하나 캐나다에 가시는 시위하시는 분의 지인이 계시면 내가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다 이런 게 생각보다 가까운 데서 하셨어요. 도봉구 어디였나? 저기 신림동이랑 가까운 데서 하셨어요. 그 며느리가 뭐 거기 있다고 며느리 만나러 가는 시아버님,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 편에 풍선이랑 리본이랑 만들어서 보냈는데 뭐 나중에 그 글이 왔어요. 가스통 할아버지들이 다 기죽어서 갔다. 가스 그때는 잘 몰라서 가스통 할아버지. 네, 가스통 할아버지. 왜 가스통이라는 거야? 왜 뭐 시위할 때마다 와가지고 터뜨리겠다고 가스통 옆에다 하나씩 놓고 막 어버이연합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스통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가스통 할아버지들이 리본에 풍선에 막 그렇게 있으니까 기죽어서 갔다고 그때 한참 그랬었어요.
여기를 어떻게 찾아오죠? 영학역. 영학역. 여기 바로 맞은편이 만남구청. 네, 만남구청이에요. 만남구청 찾아오시면 바로 길 건너에 있어요. 주소 혹시 아십니까? 주소? 안양 6동? 아니다, 신주소를 해야지. 안양시 만남구 안양로? 안양로 151 100 151-1. 어떻게 알았어? 예, 2층 찾은. 응. 또 2층 안양 나눔 녀석입니다. 최근에 혹시 오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최근에. 아, 언제쯤 오셨어요? 저번 주에. 아,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아, 계속 생각은 있었는데. 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만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카페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2015년도에 계셨던 분. 여기에는 전니. 전니가 오래됐어요. 네. 그때도 네. 장소가 여기였나? 아니요. 저기 처음에 시작한 한방맘이라는 집에서 시작했어요. 집에? 네. 집에도 같이 가셨어요? 예. 네. 집에서 모였어요. 카페에서 시작한 거기 카페 나온 우리 집에서 만났어요. 16년. 우리 여기 나온 지 1년 안 돼. 1년 됐어. 네. 1년, 1년 넘었던 거 맞나? 내가 2016년 2월 말인가 3월 전부터 갔어. 아니 2월 세령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부터 갔어. 이게 2월 나도 아직 유치원 보내자면 스텔라도 LG로 리본을 못 들어봤는데 주황색. 주황색 그거는 그 구명보트가 색깔이 주황색이래. 못 만들어. 아 그리고 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본드 만지는 건 하지 말라고. 아, 그래도 저기 계신 분들은 계속. 분번주 끼고 개수 세고 감수하고 마음이 삐뚤어졌대. 마음이 삐뚤어져서 리본이 삐뚤어지고 있어. 민수기 좀 만만치 않았고. 진짜? 본인이 먼저 이실질 거 했어. 민수기는 어제부터 정신줄 났어 지금. 집에서 시작하셨던 거죠? 네, 저희 공장장이신 한방맘님 집에서 시작해서 지금 딱 2년째. 2015년 7월 5일인가 제안을 하고 15일에 처음 네, 만났어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 2년 되네요. 예, 평균 20명.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매주 하지만 거의 일주일에 뭐 두 번, 세 번 했던 적도 있고요. 거의 고정적인 분들은 한 20분 되시고 이제 또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지를 올리면 또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도 오시고 예. 그러니까 특별법 서명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네, 그러고 나서 일주기가 지나고 나서 되게 힘들었죠, 많이. 일주기 때는 가족들도 힘드셨고요. 정말 동네에서
티켓이라도 들어야지, 일본이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되고 또 오래 같이 함께하게 됐어요. 축전역에 나가셨죠? 네. 지금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죽전역도 이제 2주년 됩니다. 7월 1일에 시작했거든요. 아침마다 피켓을 출근할 때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그 이유 학교에서 하실 때는 출근하실 때 하셨고요. 저희 죽전역 피켓팅은 11시부터 1시까지. 화요일은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오전에. 주로 엄마들이다 보니까 오전에 하게 됐고요. 직장인분들은 화요일날 저녁에 하시는 거고요. 죽전역 1번 출구 앞 광장이요. 예. 여기 매주마다 이렇게 리본 만드시는 분들 오시죠? 아, 예.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대절을 많이 해주세요. 시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유, 괜찮습니다. 여러 개 모이면 누구나 그렇네요. 보기 너무 좋아요. 저도 같이 동참을 못하니까 참 젊은 엄마들이 애기까지 데리고 와서 너무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아, 템푸스라는 게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라틴어로. 제가 시간을 좋아해서 그걸 찾다 보니까 템푸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몇 살이에요?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어. 아저씨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미안. 역시. 규혁 선생님. 리본 만드는데 저거 틀어놓으면 아이들이 좀 우울해지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소개받고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시청하겠어요.
그럼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예. 그랬는데 아이들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도 데리고 왔거든요. 같이 공감하고 싶어가지고. 뒷모습을 나가신 뒤에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어, 너무 중학생이 많이 크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이민지. 몇 살이에요? 저 고3이에요. 고3? 어머. 어떻게? 공부를 좀.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코앞이잖아요. 네. 네, 지금 금요일날 방학했어요. 방학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그 다른 봉사활동을 한 6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쪽은 저희가 봉사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이쪽에 생각도 있고 이제 그런 방송을 보게 돼서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이런 쪽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또 뜻깊겠다 생각을 하고 금요일 방송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리본 만들기 시작한 거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시작해서 처음에는 토요일 날 했다가 방학 중에는 매주 금요일 날 매주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는 이제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리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본을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2주기 때, 저희가 생각을 미리 못하고 있다가 2주기 때 그 아이들한테 세월호 가방고리를 좀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그때 만들어서 3,500개를 군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전교조 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3,500개를 전달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3주기 때는 그때 나눠주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서 3주기 때는 군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모든 학급에 가방고리를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리본을 만들었고요. 그때 군산에 591학급이 있더라고요. 군산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591학급을 40개씩 다 묶어서 모든 학교에다 다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급에 돌린 거, 시민들한테 이렇게 나눔 한 것까지 한 3만 개 정도 저희가 만들어서 군산에 3주기 전후로 해서 다 리본 나눔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긴 하지만 아이들 1365 봉사 세월호 봉사 올려서 모집하고 매주 모이면 세월호 이제 관련돼서 잠깐 얘기하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만든 리본을 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피켓시 하고 있거든요. 피켓시 하면서 시민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